원래 보살도 다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가까운 사람들하고 먼저 닦는 거예요. 먼 사람은 안 하다와요, 여러분. 먼,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ARS 한번 누르고도 뿌듯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한테는 그렇게 안 되죠. 시시각각 돌변하는 가정 상황에 대처를 못하면 낮에 잘했어도 밤에 욕먹는 게이 가정사 아닙니까? 그렇죠? 낮에 그렇게 막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다 밤에 너 때문에 죽겠다고 바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한수 잘못 두면. 남한테는요, 아까 얘기했죠. 이득 볼걸 생각하니까 참는데 가족관계는 정말 진짜 가까운 이 도반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관계들은 서로 속내 안 감추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관계는 제일 살벌해요. 100개를 잘해줘도 한개 못하면 그 서운한 것도 다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서로 상대방 마음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관계가 가족관계니까 많은 분들이 도를 닦읍시다. 자유를 얻읍시다. 그러면 출가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일단 가정을 벗어나면 일단은 문제 50% 이상은 해결될 것 같거든요. 나의 어떤 힘든 부분에 50% 이상은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관계라는 거 우리 다 알죠.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출가하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늘 출가시키세요. 몰라라 하고 계세요. 그럼 마음이 출가됩니다. 출가합니다. 범부의 집을 벗어나서 열의 집에 논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라는 점을 엮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런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도반이니까 가족관계도 잘하시고 도반관계도 잘하시다 보면 나는 육바람일 닦을 곳이 없어. 직장을 안 나가. 그럴 필요 없어요. 가족 있고 도반 있잖아요. 가족과 도반 관계만 잘 해보세요. 그 안에 육바라밀의 도가 다 들어있어요. 직장, 이런 거는 사실 더 힘드실 거예요. 나랑 동지적 관계도 아니다 보니까 아주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가 쉽기 때문에 동지나 가족은 더 속을 터놓는 관계가 되잖아요. 물론 가족은 더 이런 감정적인 거. 동지는 내가 추구하는 이, 좀 뜻, 이런 걸 같이 더 터놓고 얘기하는 좀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관계들과의 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니에이지 육바라밀 공부를 안 하시면 어디서 닦습니까? 예전에 보세요. 선비들이 어디서 닦았을까요? 서원에 나가서 동지들하고 공부하다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다가 선비들이 이니에이지를 배워요. 어디서 배우겠어요? 다 똑같아요. 저기 승려들도 절에서 절에 출가하면 절에 그 절이 그대로 동지적 관계죠. 동지들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 도를 닦는 겁니다. 가족은 떠나도 동지는 떠나면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저 출가 개념이죠. 동지는 있어야 돼요. 사람 사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도를 배우기 때문에. 하지만 불교는 원래 소승으로 시작했으니까 동지만 있어도 된다 할지 모르지만 대승은 가족 안 버립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대승의 모델이 되면서 가족을 육바라밀로 잘 건사하면서 출가승들과 맞먹는 도력을 갖춘 존재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 오면 종교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유교 다 하나가 돼서 오직 성령의 뜻, 양심의 뜻을 따르는 걸내 길로 삼고 그 길에 수많은 도반들을 자신의 동지로 여기면서 함께 육바람을 닦아가는 게 최선이다. 가족들도 광의의 도반으로 보고 가족들과 관계도 잘 맺어가면서 육바람을 잘 익히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